예림님, 여군의 이미지를 망치는 건 여군입니다. 자, 여군 이야기 잠깐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군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예림님 같이 여군을 희망하시는 우리 후배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군이 왜 욕을 먹는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린 여군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군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하거나 못하거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일단 여군은 일을 잘합니다. 근데 여군에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군이 일을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군 두 명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둘다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여군의 상태를 볼 거예요. 뭔지 아세요? 본인 스스로가 여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 여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여자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얘는 여군이 아닙니다. 얘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게 되고 얘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나는 여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아, 배 아파. 난 여자잖아. 난 생리하잖아. 니들이 생리를 알아? 한 달에 한번 생리를 알아? 한 달에 한번 하는 생리를 니들이 알아? 나 휴가 써야 돼. 과장님, 저 휴가 써야 됩니다. 저 생리 휴가. 저 생리해가지고 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여자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이렇게 휴가를 씁니다. 그리고, 야, 내가 이거 해야 돼? 무거운데? 야, 나 여자잖아. 야, 니가 들어. 이런 거 남자들이 들어야지. 여자애라고 인식하는 순간, 끝인 겁니다. 들면 그냥 드는 겁니다. 무거워도 드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무거운 거 들면 우리가 도와줍니다. 죄송하지만 남군들 도와줍니다. 무거운 거 여군이 들려고 하면, 주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아니야, 나들수 있어. 아, 주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아, 나들수 있어. 내가 들게. 아, 주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무거운 물통 들라고도 안 시킵니다. 죄송한데. 근데 하려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거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거랑, 야, 너가 해. 할줄 모르십니까? 아, 남자, 네가 해. 네가 힘이 세잖아. 내가 스스로 여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군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남군들이 사고를 치면, 그냥 전출 보내고 끝내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군이 사고를 치면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돼요. 여군이 사고를 치면 소문이 훨씬 많이 나. 여군이 사고를 치면 나중에 구석에 몰리면은, 아, 진짜 내가 이런 게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여자로 하고, 본인 신체적 다름을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갖고 간혹 있어. 어떤 보직이 있는데, 그 보직이 중요 보직이야. 지가 욕심이 난 거야. 그 보직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그 보직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과에서, 그래, 너 와. 그래서 그 보직을 왔어. 그 여군이 그 보직을 왔다? 근데 지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너무 힘든 거야. 당연히 주요 보직이니까 일이 힘들지. 자기가,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봤을 때 선배가 그 보직을 했을 때는 되게 멋있었거든. 저 보직은 요직이고, 일이 어렵고 힘든데 저 해내는 거 보면서, 와, 나도 저 선배처럼 저 보직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막상 지가 가니까, 존나 힘든 거야, 보직이. 와, 씨발,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친구가? 결혼했거든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불임 클리닉 다닌다고 거짓말 쳤어. 불임, 임신 안 된다고, 불임 클리닉 간다고, 임신이 잘안 된다고, 애가 잘안 들어준다고, 불임 클리닉으로 그 자리, 보직 나왔어. 보직 튀려고 그거 쓴 거야. 보직 틀려고 머리 굴린 게 불임이었어. 자기 임신해야 되는데 불임 클리닉 가야 되니까 보직 바꿔달라고. 당연히 바꿔줘야지, 부대에선.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튀었어. 그럼 그 보직 바로 다른 사람 구해야 돼, 그 사이에. 그럼 공백이 생기잖아. 걔는 병원 때문에 바로 갔어. 아, 그러니까 갑자기 불임을 텄다니, 갑자기 텄다니, 갑자기? 야, 갑자기 일 열심히 하겠다고 아내가 갑자기 불임? 뭔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냐고. 그러면 걔가 만약에 갑자기 또 병원가 떠났어. 그러면 그 공직은 누가 책임져야 돼? 그 보직이 바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나 아는데 갑자기 불임이 왜 나오냐고. 갑자기 불임이 왜 나오냐. 야, 그리고 그 보직 가서 임신할 거였으면 그 보직을 왜 갔어? 그 보직 졸라 빡센 보직인데 갑자기 무슨 불임이냐고. 갑자기 우울한 척하고 자기 불임이어서 불임 클리닉 가야 된다고. 야, 남군들은 자기 와이프도 못 만나. 애 만들고 싶어도 그런 사람 많아. 농담이 아니고 내가 그 보직 가기 위해서. 아, 여러분들 이런 말좀 그런데 내가 그 진급하기 위해서 지통실에서 지상전 작전장교, 제팀2 장교, 공병 장교, 공사 장교, 정보 장교들 지통실 지하 2층, 지하 3층에 퇴근 못해. 자기 와이프도 못 만나. 무한정으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집에 가서 빨래 갖다 놓고 와이프 빨아주면 그 빨래 가지고 다시 부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GOP도 와이프 못 만나. 가족 못 만나. 그냥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런 중요 보직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왔으면은 갑자기 무슨 그런 핑계를 내. 그럼 핑계야. 여러분들 장교는 진짜, 여러분들 장교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나 그것 때문에 진짜 실망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진짜 저건 아니지. 사유가 뭐야? 근데 간부들은 다 안다? 야, 근데 웬줄 알아? 그과 간부들은 다 안다? 왜냐면 얘가 그 전부터 힘들다고 이야기했고, 갑자기 눈깔 변하더니만 불임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뭐겠어? 갑자기 일을 손 놓기 시작해?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업무에 손을 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야, 너 이렇게 일을 안 하냐? 그러더니 갑자기 불임 카드 꺼냈어. 저 불임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냐?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더라? 아, 그냥 빨리 가라. 야, 그냥 가라, 너. 그러니까 그 뒤부터 그 보직은 역은 못 가.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역은 스스로가, 아니, 어렵진 않아. 그렇게, YS님, 아무튼,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그 과의 그 보직은 이제 여군들 못 들어가는 거야. 여군 써봤는데 엉망인데 소문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야, 여군 써봤는데 엉망이더라. 소문나는 거야. 그럼 여군이 들어갈 자리를 여군 스스로가 없애는 거야. 근데 여군 소대장 대부분 잘해요. 내가 본 여군들은 대부분 잘해. 잘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본인 스스로가 여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걔는 여군이 아니야. 걔는 군인이 아니야. 그 여자야. 본인이 여자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자라고. 걔는 군인이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도 여군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군인이라는 걸 자꾸 인식하시고 난 여자가 아니다 군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군은 진짜 좀만 잘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그것도 있어. 여군들은 좀만 잘하고 전 이쁜 털털하고 내가 스스로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뭐 군인이지 내가 여자야?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야 내가 군인이지 여자야? 본인이 위장하는데 위장 크림 떡칠음하고 야 봐봐 여군인데 봐봐. 봐봐 예림님 들어봐 여군이야. 훈련 나왔어. 여군이 위장을 떡칠을 했네? 우와, 여군이 떡칠을 해. 야, 너 이렇게 위장 빡세게 했냐? 위장하니까 위장 빡세게 했죠. 야, 보기 드문 여군이네. 야, 여군들은 위장 대충 하는데 피부 상할까봐? 선배님, 전 군인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저그말 불편합니다. 알았어. 야, 띵거름한데 특급 나와. 띵거름한데 여자가 특급이 나와. 야, 졸라 빠르다. 내가 군인이지, 내가 여자야? 아니야. 띵거름하는데 소대원 다 제끼고 얘가 1등 했어. 남자 기준으로 거의 특급이야. 1급이나 특급이야. 그럼, 와. 이게, 그러면 군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훈련하는데 먼저 지가 다 하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뭐, 지휘하거나 뭐 하는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다 잘해. 그럼 군인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여자라고. 아, 나목 아파. 목 아파. 야, 군장 무거워. 아, 군장 무겁다. 야, 군장 왜 이렇게 무거워? 나 행군 너무 싫어. 군장 무겁다. 그리고 행군하는데 휴식하는, 행군하는데, 중대장님, 전 단독군장 하면 안 됩니까? 중대장님, 저 지금 생리기간이, 생리통이 있어서 단독군장 하면 안 될까요? 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교가 나왔다. 그럼 걔는 여자야.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쉬워. 여군이 인정받는 법 쉬워. 웬줄 알아? 그냥 군인처럼 하면 돼. 이게 어려워?
그냥 군인이 되면 돼. 그러면 쉬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거야. 여자이면서 군인은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쉬워요. 쉽습니다. 그냥 본인이 군인처럼 한번 쉬면 돼요. 이해되셨죠? 나는 군인이야. 당신은 군인이라고. 여자가 아니야, 군인이야. 당신은 장교를 지원한 거지, 여군 장교를 지원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솔선수범하고 남들보다 더 오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내가 본 여군들도 잘했어.